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입니다. 이번에 모신 게스트분은요, 50대 이후에 체형관리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강철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철진 강사님께서 본인의 소개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건강전도사, 액티브 시니어 몸짱 유튜버 강철진입니다. 유튜버이지만 우리 강사님께서 꾸준히 강의 활동도 하시고 또 앞으로 50대 이후에 체형관리 교육을 전담을 해주실 분이라서 이렇게 제가 전국 강사 채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튜브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유튜브는 그 강철 헬스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요즘 그 운동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시니어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운동 방법을 몰라서 옆 사람이 운동하는 걸 어깨 너머로 보고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제대로 된 운동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야 이거 이 요즘 시니어분들에겐 이렇게 해서 헬스장에서 잘못된 운동법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구나. 그래서 전 그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운동기구가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전 가슴 운동할 때는 조끼에 가슴이라고 쓴 조끼를 입고 등 운동할 때는 등이라고 쓴 조끼를 입고 가슴, 복근, 등, 팔, 어깨, 다리 여섯 부위 칼라별로 다르게 해서 그 조끼를 입고 운동을 하죠. 이렇게 해서 시니어분들에게 보는 즉시 아 이게 어떤 운동을 위한 기구라는 걸 알게 하면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하는 방향으로 운동 영상을 업로드해서 운영 중입니다. 저도 강철 헬스 전략 구독자이기도 한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튜브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유튜브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9년 그 유튜버 스쿨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하면서 네.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러셨구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동을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잘 아시고 또 잘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47, 8세쯤에 엄청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맞는 옷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름방학 한 달 내내 운동장을 뛰어가지고 몸을 좀 뺀 다음 네. 그런데 또 며칠 또 잘 먹으면 그게 또 도루묵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복근을 빨래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헬스 정도로는 부족하고 바디빌딩에 입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디빌딩에 입문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상을 당해가면서 대회 출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참 생각 외에 많은 그 경험을 쌓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철 헬스 전략에서 50대 이후의 체형관리 전략 유튜브를 하시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아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분들을 위한 강의인지 소개해 주세요. 전 유치원생부터 시니어분까지 모든 대상으로 한 강의가 준비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강의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50대 이후의 체형관리 전략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강의를? 총 4차시에 걸쳐서 이제 그 첫째 시간은 이제 그 운동 전체적인 총론적인 시간이고요. 네. 그 다음은 2, 3, 4차 시에는 가슴 복근 1시간, 등팔 1시간, 어깨다리 1시간 이렇게 해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는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번 만든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까지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오시는데도 걸어오셨대요. 몇 시간 걸으신 거예요? 2시간 좀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은 셈이죠. 하루에 1만 보를 항상 목표로 하신다고 예, 하셨죠. 100일 프로젝트죠. 예, 그거를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체형 관리 그런 교육은 그 교육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첫째가 아 나도 몸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운동을 습관화하는 거. 전 끈기와 습관의 남자거든요. 네. 예. 어떤 것을 이제 한다 하면 그걸 당장 시작해야 돼요. 내일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습관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은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둘째 습관화 하게 됐죠.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특히 또 직접 경험을 해보신 경험 사례와 또 이야기들을 풀어주시고 또 이런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알려주시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최근에 만나셨던 교육생들 중에 혹시 뭐 어떤 피드백을 주셨거나 기억에 남는 교육생 있으세요? 예, 제가 그 강의 끝날 즈음에서 전 평생 회원으로 모십니다. 제가 도와드릴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바디 결과를 분석해드립니다. 둘째는 그 인바디 상태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드립니다. 이것은 평생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헬스장에 딱 정해진 시간이 시간에 나갈 테니까 와서 지도해 주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헬스장에 나갈 목적이 뭡니까? 했더니 체중 감량이래요. 아 그러시다면 일단은 운동장을 달리든가 어디 좀 조깅을 통해서 체중을 어느 정도 감량한 다음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으로 이제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헬스장에 가서 헬스 운동기구를 가지고 감량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하길래 그 프로그램을 짜드렸어요. 처음에는 운동장을 걷기만 하십시오. 두 번째 날에는 3분, 그 다음은 5분, 7분, 10분, 13분, 15분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에 40분까지 도달해서 뛰는 걸 목표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로 그 프로그램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매일 보고해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했는데 3kg 정도를 빼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그렇게 실전했으니까 이분이 그동안 그 자기가 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한 달 후에 다시 그분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5kg를 빼놓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그 칭찬한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한 달에 3kg밖에 못 뺐지만 스스로 노하우를 터득해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후에라 할지라도 5kg를 빼는 데 성공한 그 과정은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매스컴 보면 한 달에 10kg 뺐다, 20kg 뺐다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전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 그분들이 하루 한 달에 20kg 빼고 30kg 뺐을 때 그 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요.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선풍기도 그렇게 혹사하지 않습니다. 그 100만 불보다 더한 자신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확대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예, 전 그 지속 가능한 운동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kg만 빼도 성공입니다. 한 달에 1kg씩. 1년 12kg, 2년 24kg.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건강하고 천천히 나의 속도에 맞게 그렇습니다. 체형 관리를 하실 네.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강의를 하시니까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살짝 이렇게 한 달에 1, 2kg 건강하고 천천히 뺄 수 있는 강의에서 알려주시는 팁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50세 전후에 그러니까 2000 1999년 네. 운동을 가을에 몸 빼는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의 12월까지 몸을 뺐어요. 체중을 팍 줄이고는 내가 이렇게 줄인 체중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한번그만든몸매를1년이상유지하는비율이 5% 미만이라고하더라고요3년을기다린거예요내가이몸매이체중을3년동안유지할수있다면내가몸을확정하고옷을맞게맞추겠다이런생각을한거죠그런데3년동안기다려서아이제내가이체중을유지할수있구나확신이섰고그때에옷을딱양복을맞췄는데지금까지그옷을입고있어요21년째그만큼유지가잘되고있다는거잖아요그런데이코로나로2년째계속되고있잖아요제가그집에가면홈트를위해서기본운동기구를사놨어요집에산운동을이제는타성에젖어가지고운동을대충대충하는거예요그렇게운동을하고요령을붙여가지고해서땀도안나요운동을해도이제는야이거안된다이러면그래서그하루만보걷기100일프로젝트에돌입했고요하루만보를걸으면만보를걷는거는에누리가없잖아요그러니까비가오건눈이오건나간다는자소리입많은데그냥걷기만계속하다보니까이게너무또단조로운거예요그래서시니어훈련소를만들었어요시니어훈련소는직접예어떻게운동을하냐훈련소에입소한거예요아무도날안받아주니까좋다이거예요나혼자훈련소내훈련소만들어서내거기에충실한다그래가지고는배낭을메고그걸뱅뱅도는거예요15바퀴를돌아요그래서15바퀴를뛰고나서는배낭을이제내려놓습니다20바퀴를뛰는거예요20바퀴를뛴데10바퀴좀넘게되면또어떤생각이들것같아요이야쉬고싶다내가뛰지만않고걷기만한다면그건자신있겠다 그래요생각이남다르시네예그래가지고그럼그래그럼이제20바퀴를다뛰죠그러면제식훈련해그럼이거할만하잖아요총처럼이렇게메고는앞으로갓뒤로돌아갓이렇게하잖아요그렇게하다보면야이거걷는거좀제자리에서하면안될까이런생각이들어요그럼 PT 체조해그냥 PT 체조를하는거예요그다음은행군이에요걷는거이제총을딱메고백두산까지라도밀어나가자이렇게뱅뱅도는거예요그렇게해서이제끝나면이제축구가있어요제가승부차기축구그거를이제5세트까지하고는그렇게하면만보가끝나요훈련과동시에만보걷기도끝나는거예요아그거하면서만보가되는군요그렇게했더니두가지변화가나타나더라고요첫째는배가고파진다 맞추셨네요첫째는집에와서이제라면에새우를두마리넣고이제끓였어요그러게새우를먹는데새우를대가리까지먹고는거기에끝나지않고새우수염까지다먹었어요 그렇게먹게되더라고요그냥그리고두 번째변화는뭘까요잠이잘온다 두번째변화는거기서훈련받고집에왔다고해서일상이모든끝난건아니잖아요집에오면예를들면뭐방정리도해야되고분리수거도해야되고이런것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은집에서하는그런것들은훈련을받고온저에겐재롱잔치로보여요그래서전집안에서하는일은재롱잔치라고부릅니다오늘도저희집에서는재롱잔치가 열리고있습니다 들어보니까우리강사님께서일상에서엄청대단한운동이아니라내가일상에서1만보를걷고일상에서의나의훈련소를차려서훈련을하는그런방법을통해서지금의이렇게건강한모습이되기까지의비결인것같아요